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화제국 흥망사. 오늘은 미국 때문에 흥하고 섣불리 미국의 칼을 뺐다가 무너지는 중화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국공내전으로 가면 한참 빡세게 장제스하고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에서 싸우고 있을 때 미국이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제스 국민당 정보군을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도와주다가 와, 엄청난 부패와 무능에 그냥 미국이 질려갖고 중간에 군사원지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군대가 중국 통일을 해갖고 중화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우고 나서 미국은 이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주적은 스탈린의 소련이었기 때문에 여기 중국 대륙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우긴 세웠는데 이 중국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외교만 잘하면 소련 공산당의 대항마로 할 수 있을까 해갖고 좀 애매하고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1950년에 이제 베이징이 바보같이 결정적인 헛발질을 하는 거죠. 이게 평양하고 모스크바가 이 음모한 이 한국전쟁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갖고 뭐 결국은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낙인 찍혀갖고 뭐 수십 년 동안 주구장막에 갇혀서 그냥 나라를 뭐 완전히 거의 말아먹지 않습니까? 뭐 대학진 운동을 하면서 이건 중국 정부도 인정한데 약 한 4천만 명이 아사자를 내고 뭐 문화 대혁명에서 난리치고 물론 이제 미국하고는 완전히 각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초에 가서 베이징이 이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 우수리 강변에서 소련하고 국경 분쟁으로 한판 붙었는데 이거 완전히 중국군이 인민해방군이 그냥 소련군한테 완전히 당한 겁니다. 소련이 강력한 기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군 시스템 같은 것도 굉장히 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당황했는데 모스크바가 열받아가지고 야 저거 차이나 저 까불어? 쟤네들에서 핵무기를 쓸까? 왜냐면 그 당시에 중국이 핵은 가지고 있었지만 숫자나 위력면에서 모스크바 러시아하고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모스크바 써버리면 중국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소련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려고 그런다. 우리 수도를 베이징에서 저기 사천성 외진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 간부 사이에 막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참 고맙게도 리차드 닉슨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쫄랑쫄랑 베이징으로 날라온 거예요. 핑퐁 외교로 뭐 차이나하고 좀 악수하고 친해보자. 그러니까 저 마오쩌둥이 닉슨 이렇게 쳐다보는 표정 보세요. 고마워 죽겠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은 완전히 이제 미국 쪽으로 손잡고 친미 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그럼 왜 리차드 닉슨은 베이징으로 날아가느냐. 아 그때 소련의 힘이 강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일부 군사력이나 경제 산업기술 쪽에서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소련의 힘이 아주 정상에 올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차이나하고 서로 이제 짝짝꿍 서로에게 윈윈 게임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이렇게 미국하고 손잡고 나서 중화제국이 번영의 길로 탁 드러난 겁니다. 럭키 차이나죠. 럭키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 덩샤오핑이 중국을 말아먹은 대학진 운동 문화대혁명을 말아먹은 구호 세력을 싹 척결해 버린 겁니다. 뭐 마오주의자들과 사인방 싹 척결하고 등사오평의 개혁 개방주의자들이 중국을 이렇게 이제 전 세계 문을 여는데 전 세계가 중국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을 믿고 투자합니까? 몇십 년 동안 주계장마에 갇혀 있고 막 그런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등사오평이 겸손하게 그냥 도광양회를 내세우면서 동남아에 가서 동남아 화교들한테 싱가포르 무슨 홍콩 화교들한테 진짜 야 화교들 너도 중국인들 아니냐 우리 지금 본국이 메인랜드 차이나가 좀 한번 산업화를 해보려는데 좀 투자 좀 해달라고 초기에 중국에 들어간 거는 서방 자본이 아니에요. 이 동남아에 나왔던 화교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고 등샤오핑은 아직 경선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포항 해체를 보고 야 우리 차이나에 저런 포철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차이나에 박태
태준 포철 회장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겸손하고 일본 가서도 아, 뭐 태평양 전쟁 때 중국 대륙을 짓밟은 거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차이나가 산업하려니까 일본 기술 투자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이 이제 개방으로 이렇게 점점 움직이고 갔는데 이 개혁 개방하니까 그 당시에 몇십 년 동안 쭉 마오주의에서 우출해 있던 중국의 젊은 층이 뭐 천안문에서 뭐 이 대규모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거를 덩샤오핑이 뭐 땡크나 이걸로 무자비하게 지나버렸죠. 덩샤오핑이나 그 당시 공산당 지배체 생각은 간단해요. 아무리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가고 중국식 시장 경제 뭐 중국식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CCP 중국 공산당의 이념은 절대로 포기 못한다. 이걸 건들면 안 된다. 이건 뭐 중국의 젊은 이건 뭐 누구하니 이 중국 공산당을 건들면 안 된다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나갈 원칙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근데 뭐 천안문 사태 외에 외국인 투자가 확 하고 전 세계가 차이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니까 1992년에 베이징이 이제 그 남순광화라 그래갖고 이 남쪽에 뭐 광둥성 상하이 이런 쪽을 돌아다니면서 개혁개방하고 경제특구를 맹길고 그러면서 이제 막 중국 경제를 좀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부터 미국하고 차이나가 두 초강대국이 결정 크리티컬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겁니다. 미국은 차이나 드림을 가졌어요. 순진한 차이나 드림을 가졌고 딱 그때쯤에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 다음에 뭐 중국은 베이징은 중국몰 내세웠잖아요. 우선 차이나 드림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워싱턴이 중국에 대해서 가졌던 아주 순진한 지금 생각하면 아주 순진한 그 드림입니다. 중국이 이제 이게 딱 90년대 개혁개방하라고 좀 세계 시장에 진출해 보니까 90년대 중반에 WTO 세계 무역기구라는 게 출발해 갖고 전 세계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이 WTO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중국이 자유무역 진영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로비하고 난리 쳤는데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노! 차이나 안 돼. 왜냐하면 WTO 회원국의 기본적인 조건은 마켓 메커니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야. 근데 너희 계획 경제이냐? 공산당이 지배하는 어떤 그 사회주의 경제이냐? 안 된다 그랬는데, 이때 이 외로운 차이나의 백기사로 나온 게 미국이에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 유럽이나 일본도 반대했어요. 일본한테. 야, 차이나 넣어주자, 넣어주자. 차이나 넣어주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이 참 착각을 한 거죠. 차이나를 WTO에 가입시키고 세계 무역을 하게 하면은 경제가 발전하면은 자연히 중국 사회가 개혁 개방으로 가고 궁극적으로 팍스 아메리카 속에서 뭐 미국의 뭐 영거 브라더식으로 하는 민주국가 될 거다. 뭐 그래도 적어도 지금처럼 미국의 적대적인 공산국가 될 거는 아니라고 미국이 착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장점인 후진타오 시대는 미국의 차이나 드림이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두 지도자는 차이나를 개혁 개방으로 끌고 갔거든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2010년대 중반에 중국몽을 내세운 겁니다. 2050년까지 세계 패권 국가가 차이나가 되겠다. 위대한 중화제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에서 미국을 제끼고 1등이고 군사몽도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뭐 2015년에 좀 발표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해요. 뭐 한 몇 년 지나면 뭐 일본 제조업 따라 마시고 독일 제조업 따라 마시고 뭐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도 따라 마시고 씩씩대면서 전략 핵심 산업, 이제 중국이 말하는 이 전략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근데 이제 중국의 산업 육성 정책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산주의 국가이고 계획 경제 체제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보조금 퍼붓는 거예요. 정책 엄청 육성하는 거 뭐 이 전기차 철거 육성 이 보조금 퍼붓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허용이 안 되거든요. WTO 체제에서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해서 보조금을 퍼부으면 안 되게 되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씩씩대면서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워싱턴의 반응은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지배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나 워싱턴의 엘리트, 그 다음에 싱크탱크들은 차이니스 머니, 차이니스 마켓에 취해 있는 겁니다. 야, 중국이 저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우리 미국 기업 빨리 중국에 들어가서 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돼.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값싼 물건을 미국에 파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웰페어가 높아져. 저거 중국하고 우리는 윈닝 게임이야. 그러면서 아무리 뭐 2050년에 미국을 따라 마시다 그래도 아, 쟤네들 저거 엄청 그냥 못 살다가 그냥 뭐 중국의 지도자가 한 명 났다 한번 해보는 소리야 그러고 가볍게 넘겼어요. 그다음에 또 그때부터 남중국해 뭐 영토 분쟁이 이제 그 중국 그 섬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요새를 구축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회고록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하니까 이제 시 주석이 야 이거 뭐 군사 요새가 아니다, 뭐 민간 연구용이다, 뭐 도서실도 그렇다고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쓴 회고록을 보니까. 그때 강력하게 중국이 남중국해 그 요새를 맹기는 것을 제재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차이나를 안일하게 본 것도 있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가 쑥대밭이 됐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회복하는데 차이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중국 경제가 주저앉지 않으니까 세계 경제 전체의 타격이 적어지고 회복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워싱턴, 민주당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차이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이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베이징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띵화하죠. 예, 중국 멍 승승장구한다. 이거 이뤄줄 수 있다. 미국이 저렇게 뭐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뭐 거칠 게 없다고 잘 나가고 있는데 참 베이징에 입서 보면 정말 재수 없습니다. 진짜 재수 없이 가부작이 배가 까네. 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임자 만난 중국몽입니다. 이 양반은 되자마자 여태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그냥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차이나를 비난하든지 배싱 후려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뭐 차이나 뭐 차이니스 펌 미국 아메리칸 잡을 훔쳐가고 차이나가 미국에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면서 미국인의 일자를 뺏어간다 그러면 차이나 배싱을 시작하면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매겼거든요. 중국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저거 도널드 트럼프 겁 없이 우리나라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 반도민 관세를 매겨 그러면서 미국산 물건에 대해서 대응보복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통상 갈등의 역사를 보면 한때 뭐 1980년대, 1990년대 일본이 잘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몇 년 지나면 일본이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1995년에 미국하고 일본의 자동차 통상 갈등이 있을 때 미국이 이렇게 배신하잖아요. 그 당시 잘 나가던 세계 2위인 경제대국 일본도 바싹 엎드렸어요. 아, 뭐 알겠습니다. 엎드렸는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배싱하면 그냥 직접 대응법을 했어요. 이거 전형적인 애가 스페셜 301조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니까 중국에서만 뭐나 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많으니까 워싱턴에다 야야 뭐 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 정부 보고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좀 강력하게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다가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스페셜 301조로 강력한 무역 보복의 칼을 딱 빼니까 베이징이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아메리카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 무역 보복을 해? 무슨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야? 그러면은 우리 미국에서 사기로 한 보잉 항공기 수십 대 안 살래. 유럽에서 업버스 살래.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통상정책의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게 뭐냐면 미국 워싱턴을 둘러싼 미국의 각종 산업이 워싱턴에서 로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 301조를 중국에 때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싱턴에 대해서 로비를 한 건데 보잉 항공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워싱턴, 너 바보야? 미쳤어? 야, 뭐 중국 차이니스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하는 건 그건 몇억 불인데, 보잉 항공기 수십 대 못 팔면 그건 몇십억 불, 몇백억 불이야. 그러니까, 아, 워싱턴이 멀찍해갖고, 스페셜 301조 뱅카를 독할 집에 집어넣었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여태까지는 이렇게 뭐 미국이 하면 대응보호해갖고 항상 중국이 이겼는데 때렸거든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때렸는데 그 다음에 또 때리는 거예요. 중국의 다른 그 이 미국의 수출품에도 관세를. 그러니까 또 여름에 중국이 또 때렸고 2차로 또 대응보호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에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도널드 트럼프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25% 관세를 빵! 이건 때린 게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베이징이 하도 심하게 많으니까 얼떨떨한 거예요. 야, 옛날에 백악관의 주인이 아니네. 도널드 트럼프 저 친구 진짜,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라고 중국이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1월에 백악관에서 제1차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유어 그때 경제부총리가 나서 서명했는데 아주 유어 부총리 표정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중국이 꼬리를 내리는 거죠. 이 제1차 무역협정을 서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중국이 처음에 사실상 이제 굴복을 하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가 US 차이나 디커플링 그러면서 무역 쪽에서 뭐 관세로 그냥 폭탄 매기지, 그 다음에 뭐 투자도 이렇게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미국 기업이 이제 탈중국하지, 기술도 여태까지 이제 중국이 프리라이딩 한 측면이 많아요. 미국이 헐렁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과학자들, 미국의 뭐 뛰어난 연구소 대학에 와서 그냥 연구하라 그러면 중국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기술 노하우 같은 그냥 뭐 이렇게 빼갖고 가고 그런 것도 미국이 크게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해킹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미국이 크게 단속 안 했는데 철저히 미국이 야 차이나의 기술 에스피어나지를 단속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는 이렇게 막 관세 폭탄을 매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행동부가 들어서 이제 정밀 타격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행동부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저 관세 폭탄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크리티컬한 아킬레스건을 때리자. 저게 반도체다. 그래, 그 차이나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첨단 반도체는 뭐 못하게 장비 수출 제한하고 기술 제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같이 경제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아니고 이념전쟁으로 격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인정시대에 소비에트하고 US하고 이 냉전, 이념 냉전을 했는데 이제 중국의 마오이즘, 공산주의하고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하고 신냉전 체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중국을, 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위대한 중화제국이 영토 팽창주의를 쓴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이렇게 영토가 넓은데 좀 이게 욕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계속 남중국해를 깜짝깜짝 걸지 않습니까? 남중국해가 중국 그 이 섬이고 중국 거 이 바다라고 그러면서 이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만났대. 야 태평양은 넓으니까 뭐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나눠갖자. 쉽게 말하면 서태평양 지역, 남중국해 대만 이쪽 지역은 대해권을 인민해방군 해군이 장악하겠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저희 서태평양에서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토 팽창주의 나가니까 미국하고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남중국해 있잖아요. 저거 제가 보기에 베이징이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기 영토라고 뭐 구단성 그거 갖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보면 저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할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저기서 싸우다가 피를 흘린 겁니다. 이 미국이 이제 이 태평양을 뺏기고 과달카날, 그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에서 미국이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 미국 워싱턴의 작전이 둘로 갈라졌어요. 섬을 건너뛰게 하자. 과달카날에서 마리아나 군들어 가고 뭐 오키나와로 가고 도쿄를 들어가자 그랬는데 맥아더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필리핀을 점령해야 돼. 그래야지 전쟁이 빨리 끝나. 필리핀을 점령하면
남중국해 제해권 제공권을 미국인이 장악하는데 이 남방에서 일본 제국자들이 갖고 오던 기름, 고무, 주석 다 군수물자들을 딱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필리핀을 미국이 탈환하고 남중국해를 딱 잡으니까 일본으로 가던 군수물자 이 수송이 팍 줄어갔고 결국 일본이 심각한 물자부도에 시달려가 손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국은 절대로 남중국해를 미국에 도전하는 차이나한테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이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본이나 대만도 지금 중국인 남중국해 한 10여 개 요새 맹길고 중국 바다라 그러면서 가끔 심심하면 뭐 실탄 사격 훈련하니까 이 중국의 요새 근처를 지나는 외국의 선적은 뭐 운항을 제한한다고 그러는 게 자기 바다처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은 우리의 그 에너지 수입 있지 않죠? 중동에서 에너지 수입이 영향을 받고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차이나가 모르고 섣불리 그냥 거기다 요새 짓고 요새 필리핀 해양경비장하고 중국 해양보험장하고 뭐 충돌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베트남하고 싸우고 인도네시아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이 베이징이 어떤 남중국해의 전략적 역사적 중요성을 모르고 미국하고 동남아 국가에 도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이 이슈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대만은 그냥 놔두면 언젠가 저절로 중국에 합병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중국이 뭐 이렇게 통이 큰 나라니까 그냥 만만대로 그냥 이렇게 입만 딱 감나무 앞에 입만 딱 벌려서 언제 감이 익으면 떨어지면 탁 입속에 들어가는 식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원 차이나 팔러시로 대만은 중국 거라고 인정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조급하게 뭐 2027년까지 무력 침공했다 그러고 뭐 대만 해협에 뭐 인민해방군에 전투기 보내고 뭐 대만 해협에 군함 보내고 막들이 그러니까 대만을 자극한 거예요. 대만 십몇 년 전에 대만 갈 때만 해도 대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상하이에 다 집안채 있고 뭐 자식들 미국으로 다 유학 보내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없더라고요. 뭐 언제가 뭐 한 나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베이징이 난리치고 무력 침공하겠다고 막 씩씩대니까 대만에서 민진당이 정권을 잡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막 각을 세우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대만의 일반적인 국민들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엔 저거 긁어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을 하기 전에는 대만 별로 전략적 가치가 없었어요. 뭐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을 딱 할 때 보니까 대만이 이렇게 보니까 저게 불침 항공모함인 거예요. 만약 대만을 뺏기면 바로 옆에 있는 오키나와 괌 이 미군 기지가 뭐 위협에 하고 일본도 당장 코앞에 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대만 이슈가 졸지 핫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중국이 뭐 코비드에서 엄청난 자충수를 듭니다. 처음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철저하게 봉쇄했어요. 대규모 뭐 병원 지역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 테레비 같은 데서 보면 이 나무로 그냥 아주 대문에 못을 박아버리고 먹을 식량이나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건네주고 그럴 정도로 꽉 잡았죠. 왜냐면 CCP는 그런 통제 능력이 있으니까 꽉 잡으니까 코로나를 잡은 거야. 야 바로 이거다. 이게 중국 CCP 체제의 우수한 거다. 그 당시에 뭐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가 번져갖고 난리 났었거든요. 뭐 혼란스럽고. 근데 우리는 꽉 잡았고 코로나 환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풀어 파괴한다. 정치 선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스크 외교를 했고 유럽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선진국 아닙니까? 이탈리아도 중국제 마스크 주고 뭐 중국제 뭐 이 진단 키트 주고 막 폼 빡 잡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가 이 CCP를 우습게 봤는지 뭐 이렇게 잡았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관리들이 코로나를 잘못 막으면 봉쇄 못하면 문책하니까 뭐 지방정부 관리들은 죽을 지경이죠. 뭐 예산 막 퍼부어갖고 막고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3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눌렸던 중국 사이의 어떤 불만이 팍 폭발한 게 아이폰을 중국 정저우에 있는 공장에서 매기는데 이 아이폰 공장에 있던 중국 근로자가 그냥 담을 넘어서 다 도망가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고향에 가면 고속도로를 걸어서 가고 도망간 겁니다. 하도 그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에서 제로 코비드를 막으니까 돈이가 모으고 싶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젊은이들이 백지 시위를 한 거예요. 이건 뭐 천안문 사태에 의해 중국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시위한 적이 없으니까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또 의사결정은 확정한 게 빨리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제로 코비드를 해제한 게 아니고 완사해서 팍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베이징이 기대한 게 3년 동안 봉쇄로 중국 경제가 침체됐지만 이렇게 화끈하게 풀면은 2023년부터는 중국 경제가 엄청난 리바운드 반등을 할 거라고 쫙 기대하고 있었죠. 뭐 수출도 늘어나고 이 억눌렸던 중국 인민들이 뭐 지갑 열고 돈도 팍팍 쓰고 내수가 활성화되면 다시 중국 경제가 쫙쫙쫙 발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말짱꽝인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 국민 경제라는 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유기체 비슷하게 움직이는 열차 비슷하게 계속 활성화시켜야지 국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지. 여러분 기차 3년 동안 정지시켰다 다시 운행하려고 그러면 뭐 고장나고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3년 동안 중국 경제가 너무나 장기간의 제로 코비드 정책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이런 단순한 한두 가지 이 원인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복합 위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세계 경제 회복이 되고 쭉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인프라 주도형 경제 성장이에요.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부동산을 짓고 주택을 짓고 공항 철도 건설하니까 이걸로 중국 경제가 발달했는데 이게 부동산 위기가 따온 거 아닙니까? 주택을 매겨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중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가게는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산의 70%를 집안채 갖고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데 이게 되니까 불안하니까 지갑을 안 여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중국 부동산 업체는 도산역이죠. 중국의 2대 큰 부동산 업체가 도산역인데 저거 진짜 날라가면 몇천억 불 중국이 피해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방정부는 여태까지 어떻게 중국 경제를 이끌고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냐면 중국은 땅이 국유니까 땅을 부동산 개발업체한테 빌려줘서 여기서 돈을 받고 여기서 뭐 주택이나 이런 걸 지어갖고 지으면 팔리면 여기서 수익이 있잖아. 요걸 받아가지고 지방재정을 운영했는데 부동산 위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순환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신이 보도에 한 바에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특히 숨겨진 부채까지 하면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중국이 베이징이 주장한 게 6% 성장은 절대 성장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매년 6%를 성장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중국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6%는 절대 성장성이라고 주장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주가는 무너져갖고 외신에 보면 앞으로 뭐 3 내지 5% 성장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그 사이에 잘 나가던 고성장의 번영의 중국 경제 기제에서 저성장의 함정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 정부가 가장 당하는 거는 이 각종 경기 부양책을 써도 금리를 인하고 막 뭐 돈을 풀어도 내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제니 이제 소장인데 아담 포제니의 Foreign Affairs에 쓴 글을 보니까 여태까지 중국 경제가 번영할 수 있었던 거는 개혁 개방하면서 등사병 짱짱 후진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 인민하고 CCP하고 무슨 기본 계약이 있었냐면 No politics, no problem.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살아라. 공산당 이념에 대해서만 도전하느냐 아니면 마음대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기본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불안하니까 언제 자기들의 생활에 어떤 베이징이 간섭할 개입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각종 경기 부양책이 안 먹히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는 중국발 철강 대란, 중국발 전기차 대란, 중국발 태양광 대란은 난리예요. 아까 말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식으로 뭐 전기차 산업 육성하겠다고 2차 전지 육성하겠다고 태양광 육성한다고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정부 보조금 받아먹고 공장을 지었고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제 딱 보니까 과잉 공급, 과잉 생산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수요보다 두 배 이상 철강 생산 능력, 전기차 생산 능력, 태양광 생산 능력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배 이상 생산하면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는 안 팔리는데 해외에다 팔아야죠. 해외에다 정상 가격으로 팔면 이렇게 저가로 덤핑으로 막 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기차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 때문에, 중국산 철강 때문에 난리인 거야. 남미 칠레까지 철강 제철소가 문 닫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서방이 반격하는 거죠. 야, 차이나. 그 사이에 그들이 요번엔 또 과잉 생산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네. 그러면서 미국이 얼마 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4배 딱 올려갖고 100%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보니까 야, 100% 아니야. 저거 안 돼. 2배 더 올려갖고 200% 때리겠다고 씩씩거리고 이유도 참다 못해갖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추가 관세 이렇게 때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갈수록 심각해진 서방의 경제 제재의 효과거든요. 지금 그 중국의 베이징의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술 한잔하면 이런 소리 자기들끼리 한답니다. 야, 미국이 자기들을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프리 차이나 베이징을 했는데 미국이 두드리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미국이 이렇게 집요하게 차이나를 베이징할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한대요. 집요하게 하니까 여태까지 중국에 들어가던 외국인 투자가 격감해갖고 작년에는 진짜 베이징이 창피하게 그 동남아 가는 투자가 중국으로 하는 투자보다 한 서너 배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이 탈중국을 하잖아요. 이제 미국 기업이 제일 먼저 나오고 뭐 그런데 이렇게 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불안하다. 그러니까 언제고 자기도 짐 사겠다고 말하는 기업이 뭐 반 이상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프리런치, 프리라이딩을 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리고 미국이 너그럽게 해줬는데 이것도 미국이 철저히 봉쇄하죠. 기술 해킹도 이제 뭐 FBI, CIA가 나와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스스로 주계장막에 갇힌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